jumping through them rock, oh. 너에게 신경치 말투도 날 막아서지 못해. 네. Jumping through them rock, NCT의 태용군이 태용 씨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되게 편한 동생 누나 사이인데 처음에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누나 이게 세션 이번에 노래를 만들려고 하는데 세션 작업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저한테 권해주셨어요. 저는 노래 만드는 게 처음이고 하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노래를 같이 그냥 불러보는 그걸로 참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거기 스콰라는 작곡가 친구가 되게 즉석에서 피아노를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흥얼거렸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흥얼거렸는데 좋은데?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럼 우리 노래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차차차차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원래 정말 너무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느낌보다는 물론 뒤로 갔을 때 신경을 썼지만 처음에 그냥 정말 녹는 것처럼 작업을 해서 아 이렇게 작곡을 하는 거야?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즉석에서 천재다 얘기를 해주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많이 도와줬죠. 주변 친구들이 태용군도 그렇고 스카 친구도 그렇고 좋은 멜로디만 이제 또 더 추려서 만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가사도 없을 때 계속 이렇게 베이비베이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베이비베이비베이 계속 별걸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좋은 멜로디를 다 추려서 보내줬고 거기에 맞는 가사를 서로 좀 써왔죠. 이제 로즈라는 좋은 곡이 나오게 됐어요. 로즈, 장미, 그리고 마침 지금 5월달은 장미의 시즌이잖아요. 5월엔 장미. 장미 같은 경우는 지금 5월달이고 또 이제 장미 축제가 한다고 하니까 그런 장소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검색을 따로 해봤거든요. 서울 근교에 좋은 장미가 만개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커버 사진과 여러 테이크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장미가 만개한 곳에 가서 사진을 찍을 예정이고요. 뭔가 밝고 통통 튀는 곡이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같은 날씨가 딱 맞는 것 같아요.